옛날 친구. 친구? 누군데? 어머나 얘 그 봉원이 아니냐? 어 그래. 어머 걔가 웬일이야? 좀 물어봐라. 여기 보니까 책이야. 무슨 책이야? 어? 봐봐. 가만 있어. 응? 봐봐. 우와. 야. 웬일이 있니? 응? 어 여기 메모도 있네? 가만 있어봐. 뭐래? 어 저기 사보에 내 일기 썼대네. 어디 봐봐. 미선에게 회사에서 원고 청탁을 받고 미선이 생각이 나서 몇 자 적었어. 다시 돌아오지 않을 우리의 옛날을 추억하며 봉원이가. 나 얘 봉원이게 포기보다 낭만적인 데가 있다 얘. 뭐라고 썼나 좀 보자. 어, 잠깐만. 응. 어 형부 안 읽어요? 사보에 실린 글 뻔하지 뭐. 엄마 좀 봐봐. 어머나 발이 아름다운 소녀? 예. 아니 봉원이 벌써 대리 됐네. 보자 그래도 그녀의 시리도록 하얀 발을 씻겨주며 나는 마냥 행복했어. 아, 나 시키는 거 진짜 되게 웃기는 놈이네 진짜 이거. 아니 지가 무슨 때밀이야? 남의 발을 왜 씻어? 알았어. 아, 빨리 내려오래. 알았어 이 자식아 임마. 네, 죄송합니다. 죄송한 줄 알면 빨리빨리 나와. 응? 너 그 습관데. 죄송합니다. 여보, 이거 좀 먹어봐, 고등어. 당신이 수산시장까지 가서 사갖고 온 거라 그런지 물 굉장히 좋더라. 알았어. 다시 먹어. 엄마, 나 먹을래. 그럴래? 응. 내 미달이 고등어 좋아하지? 엄마가 뼈 발라줄게. 응? 맛있겠다. 자, 살코기. 응?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. 아, 여보, 아, 미안해. 아우, 어떡하지? 아이씨. 여보게, 자네 뭐 기분 나쁜 일 있나? 아니에요. 왜? 기분 안 좋은 일 있어? 아니에요, 장인어른. 아무것도. 아유, 누가 봐도 다 기분 안 좋은데 뭘 그래? 아니, 아니라니까. 장인어른 자꾸 왜 저간꼴 이렇게 그러세요, 진짜. 아니긴 뭐 아니야. 너, 내가 너 완전히 파악했어. 너 저 기분 나빠, 지금? 아이, 아니라니까요. 아니야? 예. 그럼 한번 웃어봐. 아, 참. 됐습니까? 앉아? 먼저 자. 왜 그래? 내가 뭐. 왜 그러는데? 응? 나한테 얘기 좀 해봐. 응? 왜 그래? 아, 징그럽게 왜 그래? 아, 진짜 분위기 없기는 정말. 아, 아. 아유 참. 그래. 봉원이랑 그 친구는 분위기가 있었지? 당신 그 책 때문에 그러는구나. 아, 걘 그냥 친구야. 그러니까 친구니까 친구끼리 발을 씻어준 거야? 아유, 그거 읽었어? 그래, 봉원이가 발 씻어주니까 기분 좋았어. 아유, 아 그건 그냥 그때 신발을 버려서 그랬던 거야. 어, 그랬어?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 안 던데. 어머. 아, 당신 진짜 왜 그래? 아, 봉원이 그냥 친구야. 친구니까 그런 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내고 그러는 거지. 누가 뭐랬어? 어머, 어머. 아, 몰라. 이 친구. 어?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? 친구가.
넌 정말 발이 시리도록 하얗구나. 잘 받았지. 어, 그럼. 아, 기분 나쁘긴. 어, 아이, 날 고맙지. 어. 저녁 먹자고. 그이랑 아유, 아이 그냥 그래 나중에 나중에 하자. 그래. 어, 어 안녕. 어. 누구야? 저기 봉원이 어제 보내준 거 잘 받았냐고 전화 왔네. 봉원이가 저녁 먹지? 어. 아유 됐다 그랬어. 만나서 뭐 할 얘기도 없고 밥 먹어. 어? 아, 그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. 아 그런 소품 왜 보내? 어찌 진짜 웃기는 놈이지? 예. 네. 뭐 다 지난 일인데 뭐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. 아 지난 일이면 추억으로 간직하지. 가정 있는 사람한테 그런 걸 왜 보내? 도대체 저희가 뭐야? 야 저희가 있으면 인마 몰래 주지. 그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내냐?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만나서 밥 사주겠다고 전화 왔더라니까. 야 진짜 겁도 없네. 거기가 어디라고 전화까지 해요? 야 왜 못할 때 했냐? 그만큼 담담하니까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지. 아이, 담담하면 그냥 있지 전화는 왜 하냐고. 아 형님 자꾸 그러시면요 형수님이 형님 옹졸하게 봐요. 그냥 남자답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고요. 아 만나자고 그러면 그냥 한번 만나세요. 못 만날 게 뭐 있어요. 아니 만나게 왜 만나? 만나서 뭐 한다고? 아 진짜 너 사고방식 이상한 애네.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냐 너? 아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. 형 같은 바람둥이는 아무렇지도 않지. 야, 너 지금 이거 나한테 일부러 그런 거지? 일부러게 누가 일부러 해? 너 지금 딱 따는 바에 나한테 하고 일부러 간 거 같은데? 아,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? 뭐 이렇게 꼬였어? 너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나한테? 그래 해보자 어쩌래? 야, 너 동생 놈 인마 맨날 형부가 한번 해보자. 너 형 다 대라 거지? 어머, 당신 왔어? 저녁 가면 어디 갔다 왔어? 응, 어? 김선영 집에. 웬 꽃이야? 어, 그냥 시장 갔다 오는 길에 이뻐서 샀어. 이쁘지? 어, 이쁘네. 저기, 당신 저녁 안 먹었지? 내가 당신 좋아하는 게찌개 끓여놨거든? 얼른 내려와. 내가 금방 차려놓을게. 어? 됐어, 생각 없어. 여보, 저기 아까 그 전화 때문에 그러는가 본데. 아니, 안 만나. 걔 그냥 혼자 그런 거야. 어? 왜? 만나서 저녁 한번 얻어먹자. 난 괜찮아. 됐어. 사준다니까까지 한번 얻어먹지 뭐.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나 그렇게 소심한 인간 아니야. 혹시 만나서 또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? 당신 나 그런 사람밖에 생각하지 않아? 만나. 만나보자고. 어? 어. 오래 기다렸지? 어, 아니야. 아, 저기 우리 남편. 아이, 그러세요. 반갑습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우리 미달이 엄마하고 고등학교 때 친구셨다면서요? 아유, 친구라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따라다녔죠. 아, 저 영어 강사시라고요? 어, 저기 영어 강사 이제 그만두고 요즘 번역 일해. 어, 그래? 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럽던데. 전 학교 다닐 때 영어 한다고 했는데도 정말 안 되더라고요. 우리 엄마 갖고 다 되는 게 영어라면 뭐 아무나 다 서울대 가죠. 예, 예. 저 무역회사 다니신다고요? 아, 저, 예. 저, 영원 무역에 다니고 있습니다. 영원 무역? 예. 처음 듣는 거군요. 우리 옆 동네 그 영원 숲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? 무역회사 중에서도 잘 나가는 데래. 저 글 참 잘 쓰시더군요. 사보 잘 받았습니다. 아 보셨습니까?
전 그냥 보내드린 건데 받고 그렇게 하시진 않았는데. 아, 병아주 병아주 아주 감동적으로 잘 읽었습니다. 그 중에 한 귀절이 생각나네요. 풋사과처럼 싱싱해 보이던 소녀의 발그레한 볼과 사슴처럼 큰 눈, 시리도록 가얀 발. 여기야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인사해. 나 재호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미선 씨 맞죠? 예. 말씀 많이 들었어요. 봉은 씨 첫사랑이셨다면서요? 아유, 첫사랑은요 뭐. 정말 듣던 대로 참 고우세요. 우리 봉원 씨가 꼭 자랑하고 싶은 친구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. 아, 그래요? 예. 저기, 남편이에요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팔 좀 내려줘봐. 아, 왜 그러니까. 아, 이리 와봐. 여보, 아까는 있잖아. 내가 심통나서 그랬어. 아, 됐어. 아, 여보, 이리 좀 팔 줘봐. 아유, 발가락 이렇게 갈라졌어. 양말 좀 신고 다녀. 일하느라 그랬다, 왜? 여보, 내가 있잖아. 앞으로 종종 내 발 씻겨줄게. 응? 아, 됐어. 왜 이래, 진짜. 여보, 저기 있잖아. 내가 저 마사지 해줄까? 발가락 좀 벌려봐. 아, 됐어. 왜 그래. 어머. 여보, 이렇게 해야지 이저 피로가 풀리는 거야. 응? 어때? 시원하지? 아, 됐다니까 그래. 가만 있어봐. 이저 발가락마다 지압점이 다 다른 거야. 응? 자, 봐.